코 세런떴습니다. 가운데 정호영 오른쪽에 메가바티 메가바티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메가바티나 지하 선수로부터 공격을 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 네. 자, 이거는 커버가 좋았고요. 7대7 동점 좋은 서브 자 노란 자 다시 가야 돼요. 그렇죠. 이번엔 길게 가운데 김채연 선수가 살렸고요. 자 노란 선수가 볼을 띄웠습니다. 아 낮아요. 아 신석국이 낮고 빨랐습니다. 반대 끌은 한국생명 어디로 누가 레이라 왼손 언더패스로 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직선타 잘했습니다. 레이나 도커쿠 자 블로킹 바운드로 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점 이번에 왼쪽 붙었죠. 노란이 살립니다. 오른쪽에서 직선타 직선. 메가바티 네 메가바티 그대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어떨까 궁금증이 많았는데 메가바티가 이 아시아 코트 선수 가운데를 가 오늘 경기 2원전 세터에 좀 경기 운영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제자리 공격 네. 본인의 배구 기술력으로 득점을 만들고 있는 메가바티 20대22 받아올리는 자 김세인 선수고요. 어디? 저기 공격 넉넉하고 터치아웃 네. 만드는 메가바티 자, 좋은 공격이 됐고 자, 김채연 선수는 메가바티 선수가 직선으로 폼이 보이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 안쪽 스윙이 좋은 메가바티 선수기 때문에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지금 리셉은 되고 있어요. 메가바티 네.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26대26을 만드는 메가바티. 자 도수빈 선수가 오늘 직선 코스의 수비 선 위치 조금 더 빠르게 했죠. 스탑을 하면서 네. 멈춰서면 깎아 때렸고 네. 오늘 선발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배선 선수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자, 김현경이 앞에 있고요. 왼쪽에 메가바티 금방도 성공입니다. 확실한 거는 이 메가바티가 배구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쉽게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뭐든지. 네. 계속되는 서브. 자, 왼쪽에 메가. 넘어지면서 지금 중복됐는데요. 자, 블록 오죠. 강서를 때리고 있습니다. 리셉션 됐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맞고 나가면서 네. 메가바티 지금은 타점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17득점 지하 선수가 6득점에 범실 8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김채연 선수의 서버 자 리셉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메가바티 백어택 네. 성공 기대감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백어택. 그러니까 일단 메가바티가요. 볼을 때리는 재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그 막 190 넘는 선수고 힘이 굉장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된다는 장점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반대쪽에서 메가바티 선수가 각각 6득점을 했던 지난 세트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4세트 출발입니다. 자 왼손으로 받아올리는 박은진 선수였습니다. 메가바티 한 번 더 때린다는 것이 말이죠. 그대로 네. 득점 성공이에요. 메가 지금 터치아웃이 된 걸로 보입니다. 레이나 선에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올라오면서 네. 맞아. 좋은 선수가 누군지를 먼저 찾고 네. 그다음에 또 복사판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겜다솔 네. 왼쪽 떴어요. 자, 이퍼를 또 살려요. 반대로 정관장은 에너지가 좋아졌어요.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는데 김현정 넘어지면서 수비 그리고 블로킹 두 명 연타로 자 지하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때리죠. 때리죠. 성공입니다. 하이퍼텍. 자 이런 기세라면 손만 가면 수비가 디그가 볼이 뜨죠. 네. 때리기만 하면 득점이 나오죠. 블로킹 가기만 하면 손에 뭐 염혜선 선수까지 1대1에서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한국생명은 일단 이 세트를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파격적인 출발인데요. 박수현 선수를 먼저 네. 투입하고 있고요. 메가바티 첫 번째 공격입니다. 네. 첫 득점은 정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5세트는 네. 기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연경 선수가 메가와트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두 팀 모두 냉정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4점 살리고 됐어요. 메가와트! 네. 이 정도 올라가면 메가와트가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메가와트가 25득점에 45%의 성공률인데요. 철규의 서브 리셉을 잘 밀어줬습니다. 김연경 전이 살립니다. 그리고 김연경과 메가와트 열레라 받고 그리고 김연경 때립니다. 김연경 때립니다. 아 브로킹입니다. 이번엔 메가의 짜릿한 브로킹. 그렇습니다. 결국은 서유경 선수의 그 좋은 디그 하나가 자 브로킹까지 연결이 네. 됐습니다. 자, 볼이 그냥 붕 떴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때리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요. 완전히 깎아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가운데 김승희 선수 짧은 가운데 아,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아 이번에도 서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힐레라가 왼손으로 때립니다. 받아올리는 박혜민 선수 그리고 메가와트를 믿습니다. 메가와트 득점 10대10 동점 10대10 그리고 박수현 선수가 서브를 때립니다. 자 노란이 받고 매치포인트 그리고 메가와트 스파이크 다시 동점 14대14 동점 메가와트 이야 다시 동점이에요. 네 지금은 일단 김영준 선수한테 갈 거란 말이죠. 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4번 바로 밑에 자리를 네. 의미하는데요. 들어왔어요. 블록킹 걸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어요. 이 공격을 메가와트 김연경 메가 성공. 어, 존이란 말입니다. 지금 때릴 선수들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네. 어디로 빠졌나요? 김연경과 김수지가 지금 가로막고 있었는데 좋은 선수가 누군지를 먼저 찾고 네. 그 다음에 또 복사판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합니다.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김다솔 왼쪽 떴어요. 자, 이퍼를 또 살려요. 반대로 정반적은 에너지가 좋아졌어요.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는데 아, 김연경 넘어지면서 수비 그리고 블록킹 두 명 연타로 자 지아가 아, 네. 넘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때리죠 성공입니다. 하이퍼텍. 자 이런 기세라면 손만 가면 수비가 디그가 볼이 뜨죠. 네. 때리기만 하면 득점이 나오죠. 블록킹 가기만 하면 손에 뭐 염혜선 선수까지 1대1에서 막아내고 있기죠. 강섭을 때리고 있습니다. 리셉션 넣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맞고 나가면서 네. 메가와트 지금은 뭐 타점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17득점 지하 선수가 6득점에 범실 8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그 김지현 선수의 서버 자 리셉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메가와트 백어택 네. 성공. 기대감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백어택. 그러니까 일단 메가와트가요. 볼을 때리는 재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그 막 190 넘는 선수고 힘이 굉장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된다는 장점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반대쪽에서.